오늘 국회 국정감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다룬 보건복지위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야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요구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소 510명 이상 증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빠진 점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속빈강정이었고 안고 없는 찐빵이었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와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이 현실이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회색 코뿔소가 정말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는. 다만 방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여당은 수가 인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역 필수 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 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하지 않으면 야당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지역 의대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의대가 없는 곳에 국립 의대나 지역 공공 의대 의전원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조규홍 장관은 지역 의대와 공공 의대를 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해선 한 학교당 30명씩 최소 510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50인 이하가 17개입니다.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보고 드린 거를.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중간 단계로 현장 수요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어지입니다.